고영표 선수는 또 분유 버프. 네. 작년에 또 등남하셨고. 애 이름 3인이죠? 네.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네. 힘이 나죠. 제가 이제 던지고 와도 네. 그 시간에 자거든요. SNS를 고영표 선수가 직접 계정을 관리한다고 아,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팬분들이랑 제가 사진 업로드하면서 또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잘 던지고 사진 업로드하고 이제 팬분들이랑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좀 행복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올스타전에 갔었어요. 네. 그때 유니폼에 네. 그 이렇게 붙이고 나왔잖아요. 네. 배지로 네.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. 알 수 있었고 제가 놀아주고 하는데 네. 또 원정 가면은 내가 제 아빠 얼굴을 살짝 처음에 못 맞아요, 맞아요. 잠깐 보더라고요. 낯설어하지. 진짜 야구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딱 집에 갔을 때 이제 와이프나 차민이를 보면은 굉장히 거기서 또 힘을 받고 또 힐링. 버프를 여러 개 받고 있어요. 또 그럼 와이프한테 뭐 편지 한번 써요. 아 옛날 사람. 왜? 날카로운. 고마움을 표현 못해요. 이현이 때문에 땀이 계속 나. 에어컨. 무사 말루보다 예, 박용택 예. 유희가 더 무서운 거예요. 워터 페스티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와이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즌 하고 있는데 차민이 지금 집에서 국악 육아 하고 있는데 정말 육아 잘해줘서 고맙고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시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나 또한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기록들 한번 세워볼게요.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. 멋있네요. 예. 예. 이런 자료를 빌어서 예. 또 와이프한테 표현 안 하면 몰라요, 여자들. 몰라요. 예, 얼마나 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잘 예?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유희가 님은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영상 편지 자리 많이 만들게요. 누가요? 제가요. 아니. 네. 네. 그 친구랑 할 거예요? 아니, 누구랑. 아, 귀여워 가지고.